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아주 신기한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겨 있는 화면입니다.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저는 마스크 쓴 상태에서도 보안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꼼수로 한 것도 아닙니다. 애플이 이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iOS 14.4로 업데이트가 된 상태잖아요. iOS 14.5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식 배포가 아니라 개발자 버전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개발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봤습니다. 오, 잘 되네요.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화라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한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애플워치가 있어야지 가능한 서비스예요. 그냥 아이폰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애플워치와 아이폰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은 참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아주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이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맥북과 연결해서 보안 해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은 비밀번호를 안 쳐도 되고요. 터치 아이디를 인식 안 해도 됩니다. 애플워치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보안 해제를 해주는데 이번에 아이폰에 그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으니까 정말 불편했었잖아요. 아주 편하게 페이스 아이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워치가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OS 14.5에서 변화되는 포인트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앱 추적 컨트롤 및 투명성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이건 최근에 페이스북과 싸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이게 뭐냐면 앱을 사용할 때 우리의 개인정보를 은근히 빼가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 매칭을 해서 광고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보고 있었는데 페이스북 갔더니 신발 광고가 나오는 거죠. 아주 신기하죠. 매칭된 광고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가서 보여주는 기능인데 애플은 보안에 대한 가치,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떤 곳에도 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투명성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앱을 사용할 때 불안한 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틱톡이 내 개인정보를 빼간다.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보들을 아주 투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이 내 정보에 어디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때 얼러트 줘서 너가 가져가기 허락할래 말래 이렇게 승인을 할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iOS 14.5에서 생기는 변화라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왜 페이스북은 이거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할까요? 페이스북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그렇게 개인정보 빼가는 걸 막으면 어떻게 되겠죠? 타겟팅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광고 효과가 한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정보를 더 안심하고 보호할 수 있다. 참고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컨트롤러 지원도 더 확대가 됩니다. 최신의 엑스박스와 최신의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기 구입하신 분들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아이폰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업데이트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안 되는 서비스도 있고 아직 모호한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더 만져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정보면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